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층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로 이동하면서 소위 안풍의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노동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을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군 복무 시절 전두환 표창 발언에 대한 안희정 지사의 공격에 대해 문 후보가 불쾌감을 드러내자 안 지사가 격하게 반발합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아 정말로 얼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두 후보. 경선이 끝난 뒤 문재인 후보가 충남 도청을 찾아 앙금을 털었지만 안 지사 지지층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안 지사 지지층의 50% 이상이 문 후보 대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로 옮겨갔습니다. 안 후보 지지로 돌아선 비율이 20%대에 불과한 이재명 시장 지지층과 대조적입니다. 문 후보가 안 지사의 정치 철학을 포용하기보다 네거티브 도구로 활용하면서 기존의 반문재인 정서가 더욱 강화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경선 관리를 자체 내 경선 관리를 좀 잘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안철수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 소속인 안철수 후보에게 머문 중도 보수 표심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중도 보수층을 명확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틀. 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이상 이 표들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전례 없는 보수 후보의 약세 속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쏠렸던 중도 보수층 표심이 승패를 가를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